네, 삼성전자가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냈다고 하는데요. 김종호 기자가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증가한 6,90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20%로 1위를 차지한 건데요. 3분기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낸 모습입니다. 네. 삼성에 이어 2위는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15%가량 늘어난 애플이 차지를 했는데요. 애플은 한 분기 동안 4,800만 대를 출하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지난 2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올랐었던 중국 샤오미는 이번에 3위로 떨어졌고요. 중국 비보와 오포가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3분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면 3억 4,200만 대에 달했는데요. 이게 전 분기 대비로는 6% 성장을 했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 6%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체 시장이 좀 둔화를 한 가운데 삼성전자 출하량은 무려 20%나 늘면서 시장 1위를 지킨 것이어서 큰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8월에 이제 신규 스마트 폴더블폰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판매량을 이렇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 플립 또 폴드 시리즈가 또 대박 그야말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팔린 건가요? 네, 뭐 삼성전자가 8월 말이죠. 이제 Z 플립 3와 Z 폴드 3를 뭐 출시를 했는데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판매량 200만 대를 달성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100만 대가 팔려서 이게 기록으로 보면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26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0%나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의 플립3와 폴드3가 전체 폴더블 시장의 93%나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중국의 화웨이였는데요. 6%에 그쳤고요. 좀 모델별로 쪼개 놓고 봐도 3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 플립3가 60%의 점유율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폴드3가 2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뭐 중국의 다른 업체가 아니라요. 삼성이 1년 전에 출시를 했던 플립5G 제품이었어요. 이게 7%의 점유율로 1년 내내,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 거의 모든 점유율을 가져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 폴더블폰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작이 가지고 있던 여러 단점이죠. 뭐 내구성, 그리고 방수가 안 되는 점, 뭐 이런 것을 모두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한층 높였지만 가격은 또 오히려 한 20% 정도 크게 낮췄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흥행 대박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삼성의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이 3분기보다 더 늘어난 4분기에는 한 9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뭐 이런 연말 특수를 노린 삼성전자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좀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중국 업체들, 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또 뭐 폴더블폰 내놓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삼성 폴더블폰하고는 좀 경쟁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은 뭐 중국의 폴더블폰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또 삼성이 세계 최초 폴더블폰을 내놓은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중국의 로열이라는 업체가 2019년에 처음 삼성보다 먼저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때문에 폴더블폰 초기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또다시 중국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들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비교 경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중국 로열이라는 업체는 뭐 폴더블폰을 출시를 했지만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 내수 제품으로만 그냥 일부 정도 팔고 결국에 시장에서는 성공을 못했고요. 화웨이도 올 초에 뭐 신규 폴더블폰을 내놨지만 큰 재미를 보지 못했고 샤오미 역시도 첫 번째 폴더블폰을 출시했는데 이것도 뭐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폴더블폰 가격이 뭐 워낙 비싸게 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구매층이 한정돼 있었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삼성이 이번에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출시 가격을 굉장히 크게 낮췄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이제 살 수 있는 가격이 됐고요. 네. 이를 통해서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삼성이 유리한 자리에 있고 기술력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성 폴더블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구글 역시도 한 2년 정도 폴더블폰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삼성의 독주가 이어지다 보니까 폴더블폰 출시를 최근에 아예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기존 저가 스마트폰에서도 이미 학습을 했듯이 중국이 우리 제품을 빠르게 카피할 수도 있고요. 또 인력도 빼갈 수 있고 기술도 빼가면서 추격을 해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도하기보다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적용을 활발하게 해서 한 발 더 앞서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반도체 업계도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삼성의 반도체 지금 뭐 3분기까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에게 시장 점유율 1위를 또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어요. 네. 뭐 긍정적인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4분기를 두고는 사실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3분기 연속 세계 1위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4분기에는 애플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은 전 세계에 좀 불어닥친 부품 수급난 때문인데요. 우선 업계에서는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이 기존 전망치인 13억 4,500만 대에서 1,000만 대가량 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공장 가동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뭐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부품 수급난이 가중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핵심 생산 기지로 베트남을 꾸준히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해당 공장이 코로나 여파로 가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는 최근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서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도 부품이 없어서 지금 뭐 수리가 한 달, 두 달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네.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품 부족으로 삼성 스마트폰 생산 차질이 4분기에 심화할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애플이 삼성을 밀어내고 시장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연말로 가면서 뭐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뭐 전 세계 불안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경 폐쇄가 다시 시작되고 뭐 공장 가동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생산 차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이 꾸준히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이렇게 스마트폰 흥행이 실적으로 또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결국 실적이라는 건 주가 반영에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자, 수익성 개선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죠. 맞습니다. 아무리 뭐 폴더블폰이 잘 팔려도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미미한 것은 반도체 점유율이 워낙 큰 것도 그렇죠. 있겠지만요. 네. 스마트폰 자체의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쟁사인 애플과 비교해보면 삼성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 구조 문제가 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네. 지난 2분기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매출의 40%, 또 영업이익은 75%를 싹쓸이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의 매출 비중은 각각 13% 또 15%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에 앞섰지만 수익률은 애플에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전체 스마트폰이 아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57%에 달하지만 삼성은 17%에 불과하거든요. 때문에 삼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은 뭐 내년 초에 3세대 아이폰 SE 등 보급형 모델을 줄줄이 출시할 계획이거든요. 이 얘기는
프리미엄 폰에 이어서 중저가 폰에서도 이제 애플이 시장 공략을 예고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이 프리미엄 제품뿐만 아니라 중저가군에서도 애플에 굉장히 고전할 필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은 내년 초에 갤럭시 S22부터 갤럭시 A13 등 다양한 신작 그리고 3분기에는 또 신규 폴더블 폰이 출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은 물론 중국의 공세에도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폴더블 폰과 같은 차별화한 프리미엄 폰 확대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부품 수급 환경을 갖추는 게 삼성의 큰 뭐 숙제로 남은 것 같고요. 이를 해결해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슈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